맛있게 한번 드셔 보겠습니다. 붕어찜. 저는 이 민물을 안 먹는데, 여기서만 먹어요. 여기서만 붕어찜 여기서 먹어보고. 시래기. 모르겠습니다. 아, 테리. 아, 쟤네들 지금, 쟤네들 원단으로 지금 조사받게 생겼습니다. 원단으로 조사받게 생겨가지고, 바쁠 겁니다, 아마. 범죄를 무위해서는 처벌을 받아야지. 붕어찜. 시래기. 아, 석방님. 민물 붕어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와보시죠. 1인분에 18,000원.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화산 붕어찜. 시흥에 있습니다. 시흥에.
시래기 끝내주지. 담백해야죠. 아니 붕어 가시가 싹 빠져 테리야. 걷어내면 싹 빠져. 그러니까 참대를 이어서 내려온 집이야. 응? 좀 있으면 씹어 삼키면 되고 그냥 뭐 그렇지 뭐. 어? 유동미냐? 윤미아님. 아. 윤미아님은 어제 편의점에서 방송할 때 600원이 부족해서 근데 600원을 내드렸어. 누님이 노래를 빨리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지금 방송 들어오셨어. 윤미아님. 600원 대신에 현송TV 구독, 좋아요. 현송2 구독, 좋아요. 아, 시래기 이게 끝내주네. 시래기가 더 맛있어. 공부를 밥을 달라게 해주나요? 밥 안 왔어요? 밥 다 먹었는데 밥이 안 왔어요. 아, 쓰레기. 어? 무슨 프로냐고? 김프로님이잖아.
김프로님. 김프로. 아니요. 김프로님. 제가 15일 날 제천 알몸 마라톤을 뜁니다. 제천 의림지 알몸 마라톤을 수상해가지고 이제 체중을 조절해야 돼요, 이제. 7kg짜리 산악 마라톤. 그래서 이거로 마라톤 연습 들어갔습니다. 제천 의림지 일요일 날, 15일 날. 섬유질 유지로 오늘은 품은 예약이요. 섬유질하고 디아스타제 무. 트레킹 코스를 뛰는 겁니다. 그 의림지입니다. 이게 또 의림지. 제천 턱주가리 있는데 의림지. 마무리는 깔끔한 누룽지로. 김프로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거죠, 뭐. 대리모가 단수 한 소리 했어요. 그냥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 겨울에 왜 러시아 같은 데서 막 20도, 30도씩 영하 내려가는 데서 얼음물에 뛰어들잖냐. 그게 감기 안 걸리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 취지로 하는 알몸 마라톤이야. 그렇다고 다 벗고 뛰는 게 아니라 입고 싶은 사람은 다 입고, 나는 레깅스만 입고 뛰지. 나는 위에는 티셔츠 입고 캐리야. 밝히지 좀 말고. 한 2kg만 더 빼갖고 제가 30위권 입상하겠습니다. 30위권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묵은 먹고, 묵. 버섯도 먹고. 시금치 먹고. 아, 이거 땀난다. 섬유질 이거 다 조져버리고. 섬유질. 무, 소화효소, 디아스타제. 1인분 돼요.
오늘 아침부터 발에 모래주머니 차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아, 좋다. 화산 붕어찜 치면 여기가 시흥이 여기 나옵니다. 붕어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가서 한번 드셔보시죠. 민물 붕어찜. 붕어는 민물에만 살지. 아, 좋다. 아, 영호님 아시죠? 옛날에 신천리 쪽에 있다 일로 이사 왔지 않습니까? 3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아이고, 간단하게 채웠네. 15분 만에 붕어찜 하나 조져버렸습니다. 누룽지까지. 아이고. 여기 소개 좀 해야겠구나, 여기. 빼고. 감사합니다. 턱 주거리 갖고. 컵주가리님 제일 못 많이 받은 또 큰 웃음을 주시네. 아유, 땀나는 거 봐라. 아유. 여기 있습니다. 절대 어디 가지? 그 앞에 있어요, 여기. 아이고, 잘 먹었다. 땀 나는 거 봐.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커피가 왜 안 나와? 어? 컵 없어. 아, 이거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컵을 내야 되는데. 아유, 큰일 났네. 일회용 컵이 없네. 아, 뭡니까? 네. 신발이 어? 신발이 붕어야. 아유, 잘 먹었다. 아니 덕지거리님 잠깐만요. 아, 나 그 새끼 내가 볼 때려. 아, 나보고 씨 사기꾼이래. 난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예? 아니, 나보고 사기꾼이래, 사기꾼. 아, 나 그 골대 잡고 있었잖아. 아, 난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나보고, 야, 이 사기꾼 새끼야. 그러더니 전화를 또 끊는 거야. 어,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아, 나 진짜 그거 아주. 지네 형들을 등에 업었잖아요, 걔가. 예? 형하고 동생들 범단을 꾸렸잖아요. 인천하고 저기 남산. 그 남산 그 뭐 박수무당 이거 춤추는 애 칼 들고 나와갖고 칼 들고 나온 그 사시미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너네들 그래갖고 범단으로 제가 엮어버렸잖습니까 이것들. 아, 샤샤님. 아, 내 전화 한번 했더니 붕어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인터넷 검색하셔갖고 여기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냥
드셔보십시오. 일일이 다 인사는 못 드렸지만 저 이제 점심시간에 나왔고요. 또 가야 됩니다. 차를 이렇게 들으면 이거 되겠더라고. 야, 차가 여기 막 차가 꽝 점심때 되면 차가 꽝 미어져. 제 차 넘버 이것도 다 깠잖아요, 이거. 예? 제 차 넘버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 두 번 했잖아요. 그거 어저께 조사받았습니다. 이것도 뭐 벌금 상당히 나올 거고, 꼴값을 떨다가 지프레이 그냥 지방송만 보고 있으면 범죄가 거기 몇 개씩 있어. 범죄가. 아, 난 사기 친 적도 없는데 뭘 사기 쳤다고 내가. 걔네 브라더를 3명 엮었습니다. 브라더. 걔네들은 범죄단체라. 범죄단체라. 아, 여기 없네. 고맙습니다. 범죄단체라 이것들은 내가 범단으로 엮어버렸어요. 어딨지? 빠바바바밤.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인천지방청 박수무당 1번. 일로 와있어 박수무당. 일로 와있어. 얘네들 평생 이 조폭으로 엮이는게 소원이었잖아. 조폭을 꿈꾸는 지망생들. 2번 턱주가리. 일로와. 너 일로와. 요쪽으로 와. 땡겨. 일로와. 너 일로와. 그 다음 턱주가리 일로와. 그 다음 얘네는 유튜브에서 범죄만을 일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두목. 두목. 3명 범단으로 엮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범단으로 엮었습니다. 박수무당, 턱돌이. 예, 네, 그리고 저희. 뭐라고 했더라? 김구라. 예, 네, 김구라. 이렇게 3분 범단으로 엮었습니다. 네. 아, 라이카. 여러분들. 얘네들이 잘 엮여서 좀 소개 성과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다 내려야지 영상 병신들. 이거 뭐냐 이걸로 알아. 다 내려야지.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 잠깐 가실게요. 공부하는 시간. 에 요정님 범단으로 다 엮어버렸어 이것들. 범죄자들. 잠깐만 붕어찜 먹고 또 찐연아의 오늘 국공부 시간 한번 할까요? 찐연아. 야, 얘 골 때리는 애야 진짜.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신년의 구공부 시간 요거하고 요로 잠깐 좀 하지 뭐. 여기 가까우니까. 신년의 구공부 시간 어저께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신년의 이게 블로그입니다. 범죄자야 부끄럽긴 하냐 가차나서. 가찬다 진짜 니들. 그리고 그 밑에는 신년아 오빠예요. 오빠 명천 가축탭이라고. 연말이 지옥 같겠구나. 이건 뭐 자기 이제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연말을 유액으로 올라오고, 연말을 유액으로 올라오고, 징역 걱정에 새해가 두려울 거다. 본인 얘기를 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일기식으로. 근데 이게, 아니, 문맥이 이해됩니까? 샤샤님. 연말을 유액으로 올라오고,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거? 연말을 유액. 얘네 둘이는 좀 나머지 공부 시켜야 될 것 같아. 얘네 둘은 방송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말부터 일단. 박수무당. 이거 뭐 대나 게임이 되나 저것들. 이것들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오늘 얘네들 공부 시키는 방송. 정규 방송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직장에서 이제 못하니까 12시에 하면 하는데. 얘네들 교육 시키는 방송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이런 글씨를 아니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시켜. 너 일로 와.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일단 참교육을 좀 한번 시키겠습니다. 도저히 이거 입 가지고 너무 입들을 장난쳐서. 물어 일로 와. 일로 와 둘 다. 셋 다 일로 와. 넷 다 일로 와. 일로 와. 기본들이 안 내. 민재야. 일단 입단속을 좀 시키고. 박승호 경님. 아유. 가. 얼른 가. 좀 즐거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우, 난 얘네들만 보면 재밌어. 응?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누나, 우리 조카 딸이, 우리 누나 딸이, 조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 어저께 카톡 해갖고, 요걸 한번
서브로 맡기고 하고 시키는 대로를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맞춤법은 맞았는데 띄어쓰기가 틀렸습니다. 그럴 수 있고 맡기고 시키는 대로. 자, 찐년아, 요건 이렇게 쓰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한테 배워라. 초등학교 4학년 우리 미국 사는 조카 딸이 쓴 겁니다. 어저께 카톡으로 엄마한테 책을 맡기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 맞다, 찐년아. 호랑이님. 우리 민희님 고맙습니다. 유정님 밥 먹고 들어가야 돼. 아, 내가 얘네들 공부시키는 그 정규방송 때 그걸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국어 공부 시키는 거. 얘네 오빠하고 얘하고 시스터죠.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녁방송 하게 되면 12시 이후에. 오, 잘 보내십시오. 일일이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정님 고맙습니다.